맞아, 우리 점심 같이 먹자. 정말 오랜만이야. 엄마, 내 신발 끈! 끈 매야 돼! 다음 주는 어때? 휴휴! 좋아, 잠깐만. 예, 가자. 어? 어디 가는 거예요? 다 했다! 나 혼자서! 엄마, 어디 갔어? 머리를 잘라야겠어. 엄마, 심심해. 우와! 오, 사탕! 어, 비었네. 재밌는 거 없나? 우와! 나도 현에 밀 줄 알아. 봐! 이건 아니야. 오, 이건 뭐지? 이거 재밌겠어. 와, 안에 뭐가 있지? 와, 이것 봐. 이거 붙여야지. 여기에도 붙여야지. 이거 멋져. 타투 같아. 나 정말 멋져. 얘가 어디 갔지? 리암? 어, 가요 엄마. 나 어때요? 그게 다 뭐야? 이러고 나갈 순 없어. 반창고 다 떼자. 아야, 싫어, 아파. 이리 와, 이럴 시간 없어. 오지마. 나 너무 늙었어. 리암, 이리 와, 당장. 싫어, 안 갈 거야. 앉아, 탈 내놔.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. 그러면 아프지 않을 거야. 면봉에 바셀린을 바르는 거야. 그러고 나서 반창고 위에 문질러. 이제 그냥 벗기면 돼. 자, 하나도 안 아팠지? 어? 어디 갔지? 나머지도 떼자. 이제 잘생긴 얼굴이 보이네. 좋아, 가자. 하나 더 있어. 비밀이에요. 난 정말 예뻐, 인형아. 여기 사탕 있어. 너 가기 전에 화장실 안 가도 돼? 아니요. 가요. 잠깐, 잠깐. 기다려. 위! 너무 재미있어. 우후! 아, 야외는 참 좋아. 너무 멀리 가지 마. 우, 저거 예쁘다. 따야지. 좋아. 아, 화장실 가야 돼. 아빠, 아빠. 비상사태예요. 그럴 줄 알았어. 따라와. 어서요. 여기 덤불 같은 게 어디 있을 거야. 아하, 여기가 좋겠어. 이를 보면서 자연도 감상하고. 싫어요. 좋아, 어디 보자. 알았다, 따라와. 어디 있지? 아빠! 여기 있어. 장난하는 거죠? 싫어요. 머리를 쓰자. 심각한 문제야. 이게 좋겠어. 알았다. 잠깐만. 이 양동이를 트렁크에 놓는 거야. 이 뚜껑이 변기 시트 역할을 할 거야. 변기 완성. 잘 됐어요. 이 담요를 여기 덮어서 갈아줄게. 오늘도 아빠 임무 완성. 서둘러. 랄랄랄랄라. 에바. 세차하면서 쉬는 건 참 좋아. 휴, 오늘 덥네. 안녕하세요. 배를 들이밀고. 그걸 네가 봤어야 하는데. 저기 좀 봐. 내 머리는 매력적이지. 안녕, 숙녀분들. 웃기려고 하는 거 맞지? 너무 뻔해. 날 비웃는 건 아니겠지, 설마. 오, 이런. 우와, 그러면 그렇지. 에이, 세차나 하자. 깨끗하게 닦아야지. 아주 깨끗해. 잘했어. 대만족이야. 학교 갈 준비 됐어요, 아빠. 어서 타.
야호! 아빠 출발! 우리 음악 듣자. 내가 좋아하는 노래. 라라라라라라라라. 안 돼! 뭐 하는 거야? 아, 미안해요. 방금 청소했는데. 아직도 춤은 출 수 있어. 유후! 내 말 못 들었니? 괜찮아, 심호흡하고 요가 수업을 기억해. 잠깐, 좋은 생각이 있어. 이 티셔츠가 해결해 줄 거야. 머리받침 위로 입히면 돼. 그러고 나서 좌석 위로 당겨. 이제 맘대로 춤춰. 고마워요, 아빠. 랄랄랄라, 랄랄랄라. 가자. 슈! 슈! 저리 가! 너 방충제 좀 뿌려야겠어. 싫어, 냄새나. 어디 가니? 시도는 했어. 나나나, 잡아봐라. 사탕 먹기에 좋은 장소야. 정말 재미있는 책이야. 쫀득해. 오, 안 돼! 저리 가! 엄마! 날 내버려둬! 응? 리암인가?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닐 거야. 살려줘! 아달아! 으악! 진짜 화났어! 엄마, 나 도와줘요! 모기가 물었어요. 모기 정말 나빠. 걱정하지 마. 방법이 있어. 이걸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. 손목 밴드에 바를게. 이거면 모기가 도망갈 거야. 이제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. 엄마 뽀뽀해줘. 나 그냥 모기랑 놀래요. 나 왔어. 이번에는 무장을 했지. 하하, 받아라. 이제 잘 시간이야. 여기 곰돌이. 고마워요, 아빠. 좋은 꿈 꿔, 에바. 아침에 보자. 잠깐, 너무 컴컴해. 이거 싫어. 아, 아빠! 그럼, 내 샤크라가 엉망이겠어. 아빠 갈게. 뭐야, 다 덤벼. 너 괜찮니? 깜깜해요. 그리고 저 안동까지.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다 괜찮아. 아빠가 여기 있잖아. 책 읽어줄까? 눈 감아. 옛날 옛적에. 잠들었네. 가지마. 쉿. 여기 있어. 천천히. 아빠. 훨씬 나. 어, 이런. 좋은 생각이 있어. 이 고무장갑이 유용할 거야. 장갑을 이 컵에 넣는 거야. 가장자리에 장갑을 끼우고 쌀이 담긴 컵을 준비해. 장갑을 쌀로 채울 거야. 이제 컵에서 장갑을 꺼낼 거야. 그리고 매듭을 매. 이거면 될 거야. 이걸 에바 팔에 올려야지. 좋아! 이제 몰래 나가야지. 아야! 내 발가락! 울면 안 돼. 아빠, 우리 춤 춰요. 어서요, 재밌을 거예요. 누가 더 춤을 잘 추는지 봐요.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? 한번 해봐요. 아빠 이건 못하죠? 아빠 차례. 아빠도 춤 잘 춰. 아빠 참 잘하지. 휴, 생각보다 힘드네. 누가 최고의 댄서라고 생각하세요? 나. 날 뽑아. 아니면 외출 금지. 꽤 멋진 춤 동작이었죠? 누가 더 잘 춘다고 생각하세요?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.
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재미있는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.